자, 5회 1번 보자. 5회 1번. 자, 다음 중 물리변에 해당하는 현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유리컵이 깨진다. 물리변화야. 자, 얘 모양이 변하지? 자, 용광로에 철이 녹는다. 얘는 상태의 변화니까 바로 뭐야? 물리변화에 해당되겠지? 자, 철이 공기 중에서 녹슨다. 화학 변화지? 우리가 부식이야. 자, 그다음 마그네슘이 불을 붙이면 빛을 내면서 탄다. 연소지. 화학 변화지? 자, 공기 중에서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얘는 뭐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바로 뭐야? 물리변화 아니야. 뭐 여기 보면은 자, 물리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물리변화는 기어, 그 다음 니은, 그 다음에 미음이지. 답 몇 번이야? 2번이 답이다. 이음 보자. 다음 그림은 물질의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가와 나를 보자고. 야, 가 보면은 가의 변화 같은 경우 보면은 분자 배열이 변했니, 아니 저기 분자의 모양이 변했니 변하지 않았니? 안 변했지. 근데 나에서는 분자의 모양이 변했지. 자, 그러면 가는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물리변화. 나는 화학변화다. 자, 그럼 기억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가에서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분자 배열은 달라지지. 물리변화는 분자 배열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니은 보면은 나에서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달라졌지. 우리가 화학변화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그럼 디귿 보면은 가와 나에서 물질의 질량이 달라진다. 야, 물리변화나 화학변화나 질량에는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디귿은 아니지. 자, 리을. 가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만, 아, 변하지 않지만 나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맞지. 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답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보자고. 다음 중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일어나는 변화는? 야,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자,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는 것은 물리변화를 의미하냐 화학변화를 의미하니? 화학변화를 의미하지. 자, 1번 철사를 구부린다. 모양이 변화하냐? 모양이 변화는 물리변화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니은 보면, 두 번째 보면은 잉크가 물에 퍼진다? 확산이지. 확산은 물리변화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세 번째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상태의 변화지? 자, 상태의 변화도 역시 뭐야? 물리변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번째 늦가을 나뭇잎에 서리가 내린다. 야, 서리라는 것은 기체가 뭐야? 고체로 된 거 아니야? 수증기가 얼음으로 된 게 서리지? 자, 얘는 상태의 변화지? 물리변화에 해당되겠지? 자, 다섯 번째 석회수에 입김을 넣어 불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진다. 자, 이건 바로 뭐야? 화학변화에 해당되겠지? 그럼 답은? 5번이 답이다. 4번 문제. 다음은 나트륨과 염수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에 화합 반응이다. 자, 여기 보자. 먼저 그림을 보면 뭐라 나왔냐면은, 야,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이지. 어? 네. 우리가 두 개의 원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지? 자, 우리가 무슨 반응이야? 반응 중에서 화합이야. 자, 화합 반응이다. 맞지? 네. 자, 니은 반응 후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변하지? 자, 우리가 화학 변화기 때문에. 자, 디귿 보면은 반응 후 분자 배열만 달라진다. 아니지. 자, 우리가 분자 배열만 달라지는 건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야. 자, 리을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하다.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질량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답은 기역,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5번 보자고. 야, 영수는 붉은색의 산화수은을 시험관에 놓고 가열하였다. 야, 다음 중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야, 산화수은을 가열을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수은에 뭐가 와서 달라붙은 거냐? 산소가 달라붙었다는 거야. 그럼 얘를 가열하면은, 자, 수은과 산소가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가지? 분해가 되지? 자, 이건 분해 반응이야. 자, 1번 산화수은을 가열하면 분해된다. 맞아. 자, 2번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야, 산소가 서 달라붙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분리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인데, 야, 이 산화수은 속에는 탄소가 존재하지 않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산화수은은 산소와 은으로 분해된다. 야, 은이 없지. 수은과 산소가 결합한 거 아니야. 이거 틀리지. 자, 원소를 가열하면 다른 원소로 변한다. 자, 원소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원소는 나눠지지 않지. 여러분들 보일이 뭐라고 그랬냐? 원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을 원소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거 원소가 나뉠 수는 없는 거야. 자, 다섯 번째
산화수은은 수은과 같은 성질을 지닌다. 야, 산화수은하고 수은은 엄연히 다른 물질 아니야. 어? 화학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 됐겠지. 그 여러분들 뭐야, 성질이 같다는 건 이것도 틀린 얘기지. 답은 1번이 답이 된다. 6번 보자. 다음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위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그림에서 봤을 때, 자, 무슨 반응이니? 치환 반응이지. 어? 자, 거기 보면은, 야, 하얀색 입자하고 빨간색 입자가 자리를 맞바꿨지? 치환 반응이야. 자, 그럼 기억 보면은, 기억은 무슨 반응이냐? 화합이야. 자, 이건 철과 황이 결합해서 뭐가 됐어? 황화철. 황화철이 된 거야. 자, 니은은 무슨 반응일까? 분해 반응이지. 자, 그 다음 디귿은? 디귿이 바로 치환이에요. 마그네슘과 수소가 자리 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자, 질산은과 구리. 자, 얘는 뭐와 뭐가 자리 이동을 한 거니? 은과 구리. 구리가 자리 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치환 반응은 디귿과 리을이 여러분들 왜 치환 반응이 된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지. 7번 보자고. 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놓고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야, 질산은에 구리선을 놓고 가열하면은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야, 구리선 표면에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은 입자가 달라붙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어? 자, 이건 무슨 반응이야? 치환 반응이야. 자, 그럼 1번에, 자, 이 반응은 치환 반응이다. 맞는 얘기지? 자, 2번에 구리선 주변에 은이 달라붙는다. 맞지? 세 번째, 야, 용액의 색은 푸른색에서, 자, 무색으로 된다. 자, 여러분들 뭐냐면은 푸른색에서 무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무색에서 푸른색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자, 구리는, 자, 금속 상태일 때는 무슨 색이야? 붉은색의 금속이야. 어? 구리는 붉은색의 금속이다. 근데 구리가 여러분들 뭐야, 이온으로 변하면은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은 푸른 색깔로 변해.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야, 구리에 여러분들 질산 은을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 야, 구리 자체가, 야, 이온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질산구리가 되면서 여러분 뭐냐면은, 야, 물에 녹아서 어떻게 돼? 푸른색을 띠게 되지. 자, 이 맞는 얘기지? 아, 틀린 얘기지? 자, 답은 3번이 여러분들 답이 된다. 4번 보면은 생성물질은 반응물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갖는다. 맞지? 자, 5번에 화학반응식은, 자, 거의 보는 것과 같이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답이다. 7번. 자, 다음 그림은 메테인과 연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모형을 참고로 해서 화학 변화의 특징을 원자와 관련지어 간단히 서술하시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화학 변화는 여러분들 뭐가 달라진다고 그랬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 배열이 달라져. 달라짐. 9번 보자. 다음은 몇 가지 물질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 기역에서 비읍 중 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물. 자, 물은 화합물이냐 혼합물이니? 화합물이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이야. 수소? 원소지? 어?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원소지?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화합물. 자, 메테인? 화합물. 이산화탄소? 화합물이야. 자, 그러면 답은 기역, 리을, 미음, 비읍이 답이 되겠습니다.